안녕하세요, 소프예요.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요리를 해볼 겁니다. 자, 이 앞에 있는 건 자, 오징어 먹물로 만든 햄버거 번이에요. 자, 이걸 왜 만들었느냐, OCN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밤 10시 20분에 첫 방송되는 나쁜 녀석들 악의 도시 출연자분들께 간식거리를 제공해달라는 그런 미션을 받고 준비를 하게 됐거든요. 음식에서 악은 사실 뭐 고칼로리 아니겠어요? 고칼로리? 핵고칼로리다가 햄버거를 만들어서 출연자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죠. 일단은 빵을 커팅을 해야겠죠. 와우, 오징어 먹물 빵이에요. 엄청나죠? 자, 제일 중요한 게 패티겠죠. 보시면은 소고기 400g에 돼지고기 300g에서 700g에 고기입니다. 그냥 아귀만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아귀는 맛있기 위한 조건입니다. 일단 소금도 특별하게 쓰겠습니다. 요게 호수소금. 밑간을 호수소금으로. 굉장히 비싼데 일반 시중 소금의 10배 정도에 달하는 그런 가격. 자, 후추도. 자, 요렇게 고기가 밑간이 되도록 한쪽에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패티 위에 올라갈 몬테레이 잭치즈. 요거는 적당히 썰어가지고 위에다가 올려주면 되거든요. 그래갖고 녹여줘야 되죠. 자, 요게 뭐냐, 고다 치즈인데 이게 만져보면은 이런 치즈의 고체 형태가 아니라 말캉말캉이에요. 요거를 그냥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이따가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뭐 이런 레드 어니언 요런 것도 슬라이스를 해서 물에다 담가두면은 매운맛이 좀 빠지면서 아삭아삭하게 드실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넣어갖고 조금 매운맛을 좀 뺄 수 있도록 할게요. 토마토,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식재료죠. 큼직큼직하게, 너무 두껍지 않게 적당히. 여기다가도 자, 패티 모양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대한 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동그래야겠죠? 기름 넉넉히 둘러야겠죠? 둘러붙으면 답 없어요. 이거 뭐 다시 사와야 됩니다, 고기. 자, 고기를 투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됐다, 됐다, 됐다. 와,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그냥. 자, 준비되는 동안에 우리는 빵을 소환을 합니다. 여기다가 마요네즈. 마요네즈 소스. 싹 펴발랐죠? 더 들어가야죠. 자, 이렇게 좀 넉넉하게 마요네즈를. 자, 뒤집습니다. 하나, 둘. 우와, 미쳤다! 와. 자, 여기에 양상추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삐져나오게 해줘야 간지죠. 이런 느낌, 뭔지 아시죠? 자, 고기가 잘 익어가고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육즙들이. 와! 와! 이건 그냥 스테이크라니까요, 진짜. 자, 고기는 얼추 익었기 때문에 이제 치즈를 올릴 거예요. 와우, 이거 미친 거죠? 뚜껑을 덮어서 익혀줍니다. 자, 치즈가 살살 녹아가고 있는데 요쯤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들은 또 햄버거에 악마의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서 치즈의 불맛을. 와우! 액션이랑 촬영이 엄청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즐겁게 힘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양상추 위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우! 여기다가 이제 토마토도 올릴게요. 얘도 삐져 나와야죠, 그죠? 삐져 나오게 이렇게. 오케이, 굿. 악마네요. 그냥 악마입니다. 악의 버거. 뭔가 보라색은 악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악의 그런 색깔인 것 같아. 데리야끼 소스. 와, 소스 양 골고루. 자, 적당히 골고루 퍼졌으면은 덮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 잠깐 빠트린 게 있죠? 나초 치리 소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악마입니다, 그냥. 그냥 악이죠, 악.
눌렀을 때 옆에 슬러 나오게. 이것만 갖고 부족하죠? 아까 준비했던 액체 고다까지 넣어줄 거예요. 그냥 맛이 없을 수 없죠. 다시 덮도록 하죠. 와우! 자, 아기 버거 완성입니다. 와, 고기 스테이크급이죠. 어마어마하죠. 난리 납니다. 자, 요거 바로 가지고 시사회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유명하신 소프 셰프님의 햄버거를 직접 우리가 너무 좋네. 하나씩 예. 이거 거의 케이크 수준인데. 아, 고맙습니다. 직접 이렇게. 고기 두께가 2.5cm. 야. 오늘 빵도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고모가 들어갔다고. 일단은 패티는 소고기 2대 돼지고기 1로 한돈 한우 써가지고 만들었고요. 치즈도 치즈 소스들. 또 잭치즈도 들어가고 좀 피스타치즈 많이 넣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것만 말씀하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뭐 본인 캐릭터 같은 것도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0만 넘는 독자분께서 보시는데 아직까지 그 드라마 방영 안 됐잖아요. 네. 12월 16일에 첫 방송이 되는데 열심히 만드는 것도 있고 저도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맛있는 그 햄버거처럼 맛있게 하십시오. 아, 즐겁게. 그리고 이 소프님의 소프님 팬인 70만 유튜브. 진짜 맛있어. 넣어둬서 끝이 없네. 이게 진짜 맛있네. 이가 와. 이걸 먹으나 진짜 내 입이 요만한데. 기가 막힌 발음이. 그냥 제가 만든 음식 부족하지만 맛있게 드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분들과 함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재밌는 드라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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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맛있게요.